자, 건국대 문제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일단 9가 있습니다. 9가 있는데 중심의 좌표가 2콤마 0콤마 0이에요. 이런 9는 지금 이제 그림을 미리 그려놨지만 XY 평면, 즉 Z는 0인 평면을 지금 그려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Z는 0 평면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위로 반구가 있고 저쪽 칠판 속에 똑같이 반구가 있어요. Z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평면 MX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자, 요 평면은 지금 그냥 직선처럼 지금 보이게 될 겁니다. 직선처럼 평면이죠, 평면. 자, 얘도 사실은 뭐 Z는 0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자, 원이 생기는데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대요. 자, 이 원의 중심의 P는 사실은 그냥 자명하게 P의 Z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P의 Z좌표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 구도 어차피 Z는 0 평면, XY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면도 어차피 평면이랑 만나는 그 원의 중심, 즉 P의 Z좌표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Z는 0 평면에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M의 값이 변함에 따라 P가 움직인다. 이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이 풀이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답안 보면 이제 M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놨을 텐데, 우리는 조금 그 풀이 사실 뭐 여러분들 보면 다알것 같아서 다른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볼게. 어디가 세타라고요? 어디가? 이 Y는 MX라고 하는 이 평면과 그 다음에 X축이 이루는 각. 자, Z는 0에 단면화시킨 상황이라고 보면 어차피 Y는 MX라고 하는 직선과, 자,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P라고 하는 놈은 사실 어떻게 생깁니까? 이 9의 중심. 중심이 사실 2라고 써있지만 2, 0, 0이잖아요. 중심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을 내리고 볼게요. 자,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바로 P가 됩니다. 여기가 P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기 길이하고 요기 길이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런 상황.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요두 지점의 중점입니다. P는. 좀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 이제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가, 자, 삼각형 OP인데 여기, 자, 중심을 C라고 잡아볼게요. C, 요점을. 9의 중심을 C라고 잡아보면 삼각형 OCP에서 OC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OP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OP의 길이는 2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2코사인 세타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쓸수 있죠. 어떻게? 여기 길이가 뭐라고요? 여기가 2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P에서 X축에 또 수선의 발을 내려긋고 여기를 뭐 H라고 해볼까요? OH 길이는 뭐가 돼요? 2코사인 세타가 OP니까 거기다 뭘만 곱하면 돼? 또 여기가 세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PH의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가 2코사인 세타니까 거기다가 뭐? 사인 세타만 곱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러므로 P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P좌표는 2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자, 이렇게 할게요. 2코사인 세타 값, OP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된다. 즉, 2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같은 경우는 2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네요. 2코사인 세타에다가, 자, 사인 세타를 곱하고, 자, 굳이 이제 P좌표의 Z좌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작할 때부터 0이라고 했습니다. 0 쓰면 되죠. 자, 이해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P가 그리는 곡선의 길이는 Z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Z는 0평면에서 얘는 신경을 안 쓰고, Z좌표는 신경을 안 쓰고 구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P가 나올 텐데요. 얘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P좌표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2사코잖아.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얘는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사인 2배 각 공식 알죠? 자, 얘는 반각 제곱의 공식. 자, 2배에다가 2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약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P좌표는 X좌표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여기가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차피 자, P좌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사실 P좌표는 Z는 0평면 내에서 Z는 0평면 내에서 이렇게 표기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를 어차피 Z는 0평면 내에서 그려지는 어떤 곡선만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어떻게 구해?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 X좌표, Y좌표가 주어지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인테그랄. 루트에 자, X세타를 미분할 거 아닙니까? 얘 미분하면 뭐가 돼? 얘 미분하면 2에 자, 코사인 미분하니까 자, 마이너스 사인 2세타. 2는 이제 2세타 속미분한 거고요. 걔를 제곱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미분하면 똑같이 2에 코사인 2세타가 될 건데 걔를 또 제곱해서 조금 공간이 좀 그러네요. 자, 앞으로 좀 쓸게요. 이제 바로 그냥 써버리면 자, 따라서 곡선의 길이는 자, 여기 지금 아래 끝 윗끝은 안 썼습니다. 아, 자,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사인 미분하면 2세타의 제곱에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2 코사인 2세타의 제곱에 자, D세타하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제 세타가 자, 어차피 지금 Y는 MX와 이 구가 자, Z는 0이라고 하면 이 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이 만나는 상황 어디까지 만날까? 이렇게 접할 때까지 만나겠네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자, 접점이니까 여기가 수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접하는 순간 있을 겁니다. 접하니까 여기도 또 똑같이 수직일 거예요. 수직.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세타 값이 몇이 되는 겁니까? 몇이 될까요? 여기가 지금 길이가 2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 루트 2입니다. 루트 2고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도 루트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4분의 8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8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4분의 8까지 그냥 얘를 적분하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문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곱하면 이제 4가 생기니까 공통으로 4, 루트 4는 밖으로 빼면 이제 이거 좀 공간이 없어서 자, 2로 빼겠습니다. 2로 빼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자, 루트 안에 여기 사인 2세타 제곱, 코사인 2세타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걔는 1이잖아.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가 돼요, 2가. 공간이 없어서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여기 2d세타 이렇게 되죠. 결국에 뭐가 됩니까? 답은. 그래서 얘를 적분하고 4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대입하면 결국에 답이 뭐가 됩니까? 파이가 돼요, 파이가. 자, 일단 풀이는 이제 이렇게 했고 학교 답안 M으로 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지우면서 다른 부가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공간이 좀 없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얘를 아예 지금 이렇게 또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얘를 X, P좌표를 P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또 Y라고 놔서 X, Y라고 놨어요. Z는 0인 평면 위에 있다 그랬죠, 지금.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놈은 1이 2항 되면 x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라고 하는 놈은 사인 2세타라고 하는 놈은 y예요. 근데 우리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뭐죠?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보면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이 1이다. 이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쓴 게 바로 이 P가 그리는 곡선이 되는 거죠. 자취가, P의 자취가 된다고요. P의 자취가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중심이 1,0에 있잖아요. 1,0에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다른 색깔로 자, 1,0에 중심을 그려놓고 말이에요. 그려놓고 원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이제 원을 그려보면 원 정말 못 그리네요.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진 이 원이
요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요. 중심이 1,0이죠.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사실은 P가 그리는 곡선인데, P의 좌측인데, 그 중에서 엄밀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여기 연결하면 뭐예요?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90도니까 여기 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반원만 구하면 돼요. 반지름이 1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1인데 반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원주의 반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2파이의 절반. 자, 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그림이 너무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림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헷갈림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로도 이 문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지금 어차피 이 각 OPC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OPC는 항상 90도예요. OPC가 항상 90도가 되도록 P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뭐야? OPC가 항상 90도고 O는 고정되어 있고 C도 2,0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을 여기 한번 조금 지워보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O랑 C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P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OPC가 90도가 되도록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 뭘 그리게 됩니까? 아, 원 너무 못 그리네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점을 P점이라고 우기면 되죠. 그러면 OPC는, 그러니까 OC가 지름인 거야. OC가 지름인 원을 하나 그려놓고 90도. 이해됩니까? 각 OPC가 90도. OPC가 계속 90도죠. OPC가 계속 90도야.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P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여기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러니까 P를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즉, 뭐 여기서는 뭐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니까 결국에 또 반원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원이라는 얘기를 방금처럼 세타 잡고 매개변수 써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1이다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각 OPC가 90도고 OC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이 될 수 있다. P점의 자체는 원이 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요 지점부터 요 지점이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또 작성할 수 있습니다.